중년 이관수 찾아온 나 당장 또 내 앞길을 가로막아 죽어라 이라. 자, 김학철 씨 나와주셨습니다. 예. 뒤에서 이 친구 같은 그 능력, 예, 들으셨는데, 뭐, 김학철 씨도 옛날에 정말 많이 관심 있었고, 또, 버스에 대한 추억이 많으시다면서요? 버스에서 제가 한때 아르바이트로, 네. 옥편을 팔았어요. 네? 네? 버스 안에서요? 예, 예. 옥편이요? 어떻게? 아니, 버스에서 뭘 팔긴 팔았던 건데. 옛날에 버스에서 했잖아요. 뭐, 그 있잖아. 길 잃은 뭐, 사슴이 예. 뭐해가지고. 그 말은, 버스에서 팔고 말. 그 말은, 사슴이. 소개해주세요. 옛날에 차대시 오늘 이 자리에 와신 승객이. 그만, 그만. 제가 오늘, 여러분들 길을 시원하게 해드리라. 진짜. 예, 기 힘이게 하고. 한 개도 못 팔았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옥편을 네. 왜 팔았냐면 네네네. 저는 그래도 좀 교훈이 될 만한 걸 팔고 싶었어요. 아하. 야, 40권을 이게 와. 엄청 무겁잖아요.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. 아니 근데 그럼 여기 그때 멘트 좀 해주세요. 그때 지금 조금 기억이 나는데 네. 먼저 기사님의 안전운행을 빌면서 잠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. 어, 맞아. 그 옛날에 그랬어. 이제 옥편도 비디오 시대가 왔습니다. 현대 옥편. 근데 형님께서는 그 많이 타보신 거 아닙니까? 7, 80년. 그렇죠. 많이 탔죠. 저는 그 책을 팔려면 노선에 관계없이 그냥 내 앞에 오면 타야 돼. 그렇죠. 그러다가 동네까지 간 적도 있어. 어디? 우리 동네. 아하. 아무거나 타야 되니까. 아하. 그때 굉장히 많은 걸 깨우쳤어요. 아, 그러죠.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어. 아, 나는 목적지가 없었잖아. 그냥 차가 오면 타잖아. 목적은 어, 철학적인 멘트시네. 아, 자, 저희가 이제 우리 네. 김학철 씨 버스하고 정말 인연이 많고 그때 네. 또 어려운 시기를 버스와 또 함께 보낸 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이제 70년대, 80년대 그 버스였죠. 거의 산 증인이죠. 산 증인입니다. 그래서 네. 오늘 이 문제를 풀게 정말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럼요. 오늘 두 분 버스와 관련된 뉴스. 거기서 잘못된 화면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신 있으세요? 자신 있어요. 오! 예. 아. 왜냐면 이 친구가 예. 그 시대를 안 살아봤잖아. 그렇지. 아. 70년대 몇 살이었어요? 아. 70년대 몇 살이었어요? 태어나지도 않았죠? 그렇죠. 90년. 96년생이에요. 아, 이 얼굴이 저 70년대 태어난 것 같으세요?